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바우처 사용 2단계가 되겠는데요. 서비스 기관에서 요청받은 서비스에 대한 가부 여부를 회신하는 단계입니다. 사용할 양식은 수행 계약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그리고 수행 계획서 이렇게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는 그 스타트업의 기술 IP 관점의 현황과 요청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수행 전략, 수행 일정, 예상되는 결과물, 예상되는 납기 일자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상 소요 금액 산출표에서는 의뢰받은 서비스가 얼마 정도로 비용이 나올 수 있을지 수가표에 근거하여 산출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첨부해 주실 서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입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서비스 기관이 스타트업과 첫 번째 개별 사업을 수행할 때 마다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동일한 스타트업과 두 번째 서비스, 두 번째 개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이행계약 보증보험 증권의 계약 기간은 개별 사업 시작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혹 계약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 계약 금액은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었던 첫 모든 바우처 금액 전체입니다. 그래서 소형인 경우에는 500만 원, 중형 A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중형 B인 경우에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도 계약 금액의 10%이고요. 네 번째 첨부해 주실 서류는 수입인지인데요. 저희 시스템 공지사항 쪽에 개별 사업 시작할 때 수입인지 관련돼서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스타트업이 요청한 서비스 카테고리 그리고 해당 건수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상되는 소요 금액을 적어주시고 이번 서비스에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 계획서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금액 산출표입니다. 예상되는 결과물 구성이 예를 들어 독립항이 2개고 종속항이 6개, 도면이 4개인 경우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본료에 추가되는 항목당 계산되는 추가 비용 그것들을 적어서 최종 합계 금액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특허인 경우에는 요 보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계산될 테인데요. 해외 출원인 경우에는 해외 대리인과 해외 관람료 이 실비에다가 부가세 10%를 더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서비스 산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별도로 작성하는 수행 계약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각 사업관리 시스템에 단계별로 업로드 되어 있고요. 사업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 기관에서 로그인 하시고 마이 페이지로 오셔서 사업 검토 현황을 보시면 옆에 답변 필요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보시면 서비스 기관이 가부 여부를 선택하시고 금액과 답변 의견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양식은 첨부 파일 다운로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공지사항에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할 때 관련된 정보와 수입인지 관련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답변이 끝나면 답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시는 화면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